예, 지난 시즌 뭐 이제 4승 2패 이제 기록이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는데 스타트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재우를 뒷받침하는 테란으로서는 상당히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그런 노중규 선수이고 뭐 코드의 예선도 이제 뚫으면서 개인 리그에서도 두각을 보여줬던 노중규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개막전 엔트리에서 웅진이 한 명의 테란을 유일하게 기용했었던 선수가 또 노중규 선수였거든요. 비록 경기는 안 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재우 선수 이상급으로 팀 내에서 테란의 자리를 좀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선수가 노중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테란의 출전 기회는 노중규가 잡았어요. 이재우가 아닙니다. 마스크 됐습니다. 오늘 이재우. 다음 이마스는 SK텔레콤의 자 에이스죠 정명훈입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막강합니다. 이 정명훈 선수가 정규 시즌 10연승에 웅진전 6연승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중규가 맞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리그 안에서의 연승 뭐 멈추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세트도 빼앗겼기 때문에 반드시 정명훈 선수가 테란 에이스로서의 자존심을 이번 경기를 이기면서 지킬 수 있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은 없이 경기 준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강대용 가겠습니다.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웅진의 테란 노중규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정명훈이에요. 예, 오늘 노중규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시즌 테란과 한 번밖에 경기를 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장윤철 선수와 오하나에서 경기를 펼쳤었는데 그때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플레이로 상대방 장윤철 선수를 잡아내면서 뭔가 이제 전략적인 플레이보다는 안전한 후반지향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그러나 예, 오늘은 람머스와 티모죠. 네, 예. 네. 7시부터는 LOL 챔스가 펼쳐지니까요. 네. 네. 실제 캐릭터보다는 약간 좀 두 선수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 11병영 그다음에 11가스까지 올라가면은 불곰 러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지역에 지었는데 불곰이 가기에는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건물로 막혀 있고 강물이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이제 사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 사신일 건너뛰기 더 좋은 이런 그 위치이긴 하죠. 예, 예 바로 전멸 추적자가 넘나드는 이런 공간으로 그렇죠. 예, 사신이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정찰이거든요. 전진 사신을 하면서 정찰을 가는 쪽과 정찰을 가지 않는 쪽, 가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GSTL 결승전에서 고병재 선수가 이제 그런 경기가 나왔었어요. 언덕 위에 벙커를 지어주게 되면 그 벙커가 시야 확보를 해주면서 사신이 넘나드는 이런 것에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찰을 만약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정찰을 아예 안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정찰 가네요. 네, 둘 다 똑같아요 지금. 네, 일단 들어갑니다. 네. 네, 일꾼이 들어가야 안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타이밍에 만약에 상대방이 정찰이 이제 안 온다면 뭐 더블 사령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찰이 온다면 전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도 벙커 지었어요. 네, 시야 확보했죠. 네, 박태민의 드림 맞을 때 시야 확보예요. 여기도 지금은 똑같이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신 자체는 정명훈 선수가 더 일찍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컨설러버들 계속 쫓아가고 있거든요. 자, 정명훈 선수 쪽에서는요. 지금 자 들어가서 노중규 선수는 눈치를 못 채고 있나요? 네. 유리인데요. 자, 똑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정명훈 선수 지역에서 지금 컨설러버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네. 만약에 지금 나갔던 컨설러버이 못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일단 들어왔네요. 자, 일단 네. 먼저 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구수가 먼저 주는 쪽은 노중규의 파란색. 네. 좀 초반부터 뭔가 이제 그 엘리저트 양상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사실 하나로 먼저 들어가는 쪽이 유리해요. 네.
자, 선타, 선타. 자, 두 번째 사신이 왔기 때문에 여기 1구는 1구는 끝났죠. 1구는 여기서 다 죽는 거고요. 19대 12예요. 이거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사신이 화력은 짱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원을 최대한 좀 늦게까지 채취한 쪽이 나중에 병력 생산할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는 군수 공장 올라갔는데 어차피 뛰어서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을 두 선수 모두 갖고 있고. 네. 그렇죠. 정명훈 선수는 지금 자원을 정말 잘 써주고 있습니다. 네. 가스를 최대한 불곰 나오죠. 불곰까지 찍어 주면서 예. 이후에 그런 상황까지도 다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 불검이 벙커 때리면 벙커는 불검 못 때려요. 네. 그러니까 사신 사거리에서는 벙커는 불검 못 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엘리전 준비한 거야 벌써요. 네. 군수 공장이 올라간 쪽과 이제 불검이 나온 쪽인데 불검이 나온 게 지금 훨씬 더 지금은 효과적이죠. 불검 두 개 나왔습니다. 불검 네. 두 개. 세 개까지 지금은 찍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신들 불검 둘이에요. 정명훈은요. 네. 유인했죠. 불곰이 나왔고 이미 사령부는 떠서 이동을 했습니다. 뭐든 지금 정명훈 선수가 조금씩 더 빨라요. 네. 아 그리고 사신까지 합류. 이게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니면 끝나는 거죠. 예. 아직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전 가는 상황에서는 투카스를 안 올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노중규 선수가 더 늦게 확인을 하면서 눈치를 너무 늦게 챘어요. 예, 해병이 지금 찍히고 있고 결국 이제 투가스를 먹으면서 그 가스 모아 놓은 것을 군수 공장 쪽으로 지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불곰이 찍혔는데 예, 지금 불곰이 계속 지금 4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 여기는 사신 셋과 그다음에 해병 하나죠. 그러면 맞싸움 하면은 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벙커 팔아 버렸고요. 아, 그럼요. 지금 병력의 질의 차이가 나요. 네, 머리수도 그렇고. 예,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제가 전명훈 선수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GSD의 결승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정명훈 선수는 그때도 그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병재 선수가 불곰을 찍어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경기를 보고 완벽하게 카피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정명훈 아무튼 근데 대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선을 받아내야죠. 예, 불곰 다섯 기에다가 벙커 회수하고 그다음에 불곰으로 정면 밀면서 뭔가 이제 그 상황을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부위원 명령이 불검 다섯 그리고 사신 둘, 네. 상대는 예. 마린 둘, 그리고 사신 셋. 들어가자 벙커 쪽에 여기다 일꾼만 잡아도 네. 시야코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아래서 이제 때리면은 사거리가 안 닿긴 하나 그런 플레이는 못 하게 됐고 예.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명호 선수는 센터를 잡고 있으니까 사령부를 앞마당 지역 제일 가까운 동선에 내렸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도중교예요. 사신 죽었어요. 예. 자 물론 정명훈도 지금 추가 사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신으로 먹고 있어요. 예,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영 때리고 아래쪽에서는 불곰이 커버를 해줄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예, 그러지 못했고 자원적인 측면이라든가 자원 벌써 400, 50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예, 인구수 지금 이제 확보까지 했고요. 진짜 보급고 때문에 지금 병력이 안 나도 지금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앞마당에다 바로 사령부 내려서. 최대한 빨리 지게로부터 떨궈가지고 이게 자원을 채취해야 되는데 정명훈 선수가 불곰이 있다 보니까 언덕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노중규 선수가 자원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조금 더 그러니까 군수공장 똑같은 체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한쪽은 군수공장을 올렸고 한쪽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그 대응 방법에 따라서 불곰을 찍어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던 게 이제 정명훈 선수였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중규도 어떤 화연차도 뽑고 돈도 조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양 선수가 해병 중심의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벤시를 간다거나 뭐 혹은 뭐 화염차를 찍어주면서 의료선을 동반한 뭐 불곰도 있다 4개 정도 찍혀 있으니까 네. 이제 실어 나르는 이런 플레이도 생각을 해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정명훈 상대편의 본진의 병력 불곰만 내려만 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2로 완전 전환되고 난 이후에 최초의 기지 바꾸기죠. 옛날에 이제 아주 진짜 그 긴 브로도 역사 속에서 기지 바꾸는 경기들이 테란대 테란절에서 가끔 나왔었는데 예, 그 경기에 이제 계보를 잇는 이런 기지 바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원을 먼저 채취한 쪽은 역시 이제 정명훈 선수 쪽이고 건물도 지금은 여러 종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술지를 떼고 그다음에 이제 병영에다가 반응로 붙여가면서 바로 이제 우주공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냥 자 상대편 예. 발달 정도도 봤어요. 네 기술지를 여기다 붙여버렸네요. 예 이게 공성 전차를 일단은 이제 찍을 수도 있고 그냥 공성 전차 찍겠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렇죠. 벤시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우주공항 서로 올리네요. 예 우주공항이 예, 올라가면서.
지금은 또 옮겨서 이제 기술실을 부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력을 군수공장 기술실을 붙여놨었는데 찍지는 않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벤시를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화염차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수공장을 그냥 내려서 좀 페이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좀 멀리 우주공항을 좀 지은 것 같거든요. 네. 자, 어쩔 수 없는 원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바이킹 찍고. 아, 막 바이킹이네요. 일단 네. 벤시 먼저 찍지 않습니다. 벤시의 기술실에가 필요하죠. 네, 기술실에다가 이제 우주공항을 내려놨습니다만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바이킹을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놓고 바이킹을 찍으면서 공성전차 모아가는 이런 상황이고 벤시를 뽑으면 좋긴 하지만 그게 너무 뻔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체제를 두 선수 모두 다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노중규 선수는 군수공장이 완성이 돼 있었고 정명훈 선수는 뒤늦게 지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포터도 미리 지어놓고 어쨌든 간에 상대방보다는 자원 활성화를 먼저 시켰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이거는 뭐 그냥 안전하게만 일단 상대방의 벤시를 막아낸다면 내가 승기를 잡아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뭐 서로 기지를 바꿔가면서 본진을 비워야 되는 굉장히 미약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끝은 굉장히 창대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네, 확실히 이제 한쪽은 군수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전차 이제 무리 없이 찍어가면서 자원을 수급을 하고 있고 뭐 벤시 같은 완벽한 카운터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 타이밍을 버텨낸다면은 분명히 노중규 선수도 경기를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그쵸? 정도의 자원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중규도 큰 실수 안 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은 나름 라인을 갖출 수 있어요. 방금 네. 꾸준히 모았습니다. 예. 그렇죠. 이미 뭐 공성전차가 이제 두 개까지 보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러시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차라리 그냥 정명 선수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지역 잡아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맵의 시야를 좀 밝혀주면서 뭐 혹시나 모를 상대방의 의료성 견제나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 화염차. 얘 또 어디까지 이렇게 들어왔대요? 자, 화염차가 슬금슬금 지금 언덕 위로 올라와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이 멀티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한 발 압박을 나간 이 타이밍에 화염차가 와서 아주 훈훈하게. 그렇죠. 아파요. 지금 네. 반까마이까지 보았는데 반까마이가 뒤에 국지방을 깔아서 또 자원 견제할 수도 있고요. 예. 돌아가면서 할 말 합니다. 노중규도. 네. 컨트롤 로봇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동포탑. 네. 지금 그리고 노중규 선수는 미사일 포탑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앞으로 들어와요. 네. 그냥 입금 긁어주기. 요거는 조금 뻔하긴 했는데 네. 이제 화염차 계속 하나씩 숨어 있으면서 계속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주는 플레이들 대단히 좋습니다. 병력상으로 봤을 때 먼저 바깥쪽으로 활보할 수 있는 쪽은 이 정명훈 선수 쪽인데 그것을 그것을 활용을 한 거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만약 노중규 선수가 러시를 감행한다면 정명훈 선수가 이 은폐 벤시 판단이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반카마기를 지금 보유해 놓은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은폐는 의미가 없어요. 디텍팅 예. 굳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킹 두 개 순삭이에요. 네. 그렇죠. 자, 이 밤까마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이킹 숫자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밤까마귀 하나 때문에 벤시가 힘을 못 쓰는 상황 그리고 국지방위 깔아주게 되면은 바이킹 싸움에서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전에서는 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유니카운터는 계속 조합은 달라도 네. 노중규가 앞서 나갑니다. 네. 네 사령부도 빠르고요. 예. 노중규 선수는 일단은 지금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러시를 당장은 갈 생각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찰이 된다면 러시를 한번 감행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본인 병력 조합이 이미 갈 수 있는 병력이 조합이 돼 있습니다. 정명은 메인 베이스가 아니라 예. 그 앞마당이고요. 노중규가 메인 베이스예요. 상대방 메인 베이스라 지금 진쳤어요. 예. 땅도 넓고 예. 수비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벤시가 지금 이득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령부가 좀 더 일찍 올라가는 쪽이 노중규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벤시 은폐 벤시가 무효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앞마당 사령부까지 먼저 내려놓게 되면은 그 이후에 군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충이 더 빨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은폐 벤시 고맙죠. 자 갔는데 밤까마귀 레오너라. 네. 까마귀가 울고 있죠. 네. 돈 날렸습니다. 네. 이러면 돈 날린 거예요. 동해 정명훈이 네. 표정이 드러납니다 지금요. 그리고 예. 은폐벤시를 봤기 때문에 한번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폐벤시 제거를 했고 여기에 자원을 썼다는 것은 지상군은 많이 확충을 안 했구나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공장 조금 늘린 시점에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공성모드 해놓고 안바랑 쪽에 사령부만 내려놓은 이후에 군수공장 4개까지만 안전하게 올라가면은 그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 정명훈도 벤치가 막히니까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진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정명훈도요. 예, 서로 나갑니다. 서로 나갑니다. 앞마당을 빨리 못하게 지금은 한번 압박을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미 군수 공장에서 생산된 예. 이 공성 모드된 이 탱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뒷길 이거 앞마당까지 돌아가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정명훈. 지금 여기서 원샷을 끝내버려야 돼요. 뒤로 가는 건 좋습니다. 예, 차라리 뒤가 나요. 앞으로 가면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심지어 바이킹도 동전 못했어요. 네. 자, 저 바이킹부터 끊어내고 언덕 위에 시야 없애버린 다음에 언덕 위에서 공성 전차 생산되는 공성 전차를 언덕 위에서 이제 공성 모드를 하면 되고요. 자, 자 바이킹 가죠. 이 타이밍에 만약에 이제 노중규 선수가 벤시 막 한두 개씩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이거 정명훈 선수도 더 난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달려들었어요. 네. 예, 달려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방어하기도 부담스럽고요. 예, 국지방어기로 지금은 탱크 살려낸 상황이고. 네. 아, 이쪽은 지금 못 밀어냈습니다. 멀티 자체도 지금 하나가 늦어버린 상황인데 시간이 밀만한 시간 자체가 계속 지체되게 되면은 병력이 더 나오거든요. 군수공장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국지방어기 더 그 때문에 활약의 중심이었던 불검도 나름 무력화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빈 것밖에 누를 게 없어요. 아, 그러면서 또 벤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화염차. 야, 화염차가 지금 이렇게 빈집이 생겼을 때 진짜 여지없이 들어가서 지금은 저 건설 로봇을 구워주는 이런 그 상황 판단도 대단히 좋습니다. 노중규 선수가요. 네, 유니카운트 25차이 나고요. 네. 아, 위에서 긁으면 이게 앞마당 먹은 거의 단점이에요. 이제는 올인을 했습니다. 이걸로 못 밀면은 끝나요. 네, 가야죠. 지금도 힘든데. 아, 자, 끌어먹기 정명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벤시 한 기가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막 툭툭 쳐주다가 아 역벤시 네 그러면 정말 이거 이제 난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공성전자 지금 예 거리 싸움하고 있는데 예 체력도 지금은 어쨌든 시야 싸움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은 공성전차가 조금 한두 개 정도 적은 숫자의 공성전차가 공성 모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쪽에 공성 모드 된 탱크가 들어가기 되게 겁나거든요. 자, 시야 싸움. 네. 계속 여기는 지금 스캔을 긁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바위에서 때리고 빠지고 아 지지 자, 노준규가 정병훈을 잡아버렸습니다. 사실 선타를 낮았거든요. 예.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정병훈 선수가 미리 대처를 하고 더 잘 맞춰나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노준규 선수가 더 이 상황에 대한 연습이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깔끔한 경기를 보여줬고 최근 프로리그 10연승 그리고 웅진 상대로 2연승을 달리고 있던 SK텔레콤 T1의 테란 간판 정명훈을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리 없는 아웅성. 네. 예, 노준규 선수 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의 기쁨은 모두 다 알 수 있겠죠. 다름이 아니라 정명훈 선수를 잡았거든요. 프로리그 안에서 뭐 브루도어까지 포함된 성적이긴 합니다만은 10연승의 성적을 달리고 있었고 테란 중에 지금 상태로서는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선수였는데 노준규가 잡아버렸습니다.